아, 나 진짜 여기 양극순 총각 몇 살이에요? 손가락으로 28? 어, 나 진짜 아니 28인데 머리를 혹시 정치하세요? 아, 정치하시는 거. 야, 이게 얼마 만에 보는 2대8 가는 날에 이거 그냥 9대1인가? 어, 여기 머리 색깔 너무 이쁘시다, 우리 보라색 언니. 옆에 여학생 누구예요? 딸이에요? 아, 딸이에요? 딸. 아저씨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 거거든. 충격받으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널 사랑하지 않아. 봐봐, 엄마는 저렇게 이쁘게 레인보우 머리하고, 넌 머리를 봐봐. 그 춘향전에 나오는 향단이 머리 했잖아. 야, 아니, 어머니, 이게 애를 머리를 저렇게 했으면 왜 여기를 데리고 와요? 민속촌을 데리고 가지. 어? 여기 또 외국 피플 또 있네. 안녕하세요. 거기도 한국말 잘하죠? 어, 너무 이뻐요. 뭘 조금이야. 잘하네. 어느 나라? 어디래? 아? 프랑스! 봉주르! 요즘에 희한하게 외국인들이 이뻐. 우리 프랑스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 한국 남자 어때요? 괜찮아? 알았어, 기다려봐. 몇 살이에요? 스무 살? 잠깐만 기다려봐. 오빠가 잘 아는 26살에 정치하는 남자 있거든? 우리 박영순 총각 여자친구 있어? 없어? 기다려봐. 노래? 어? 아, 뜨레주도 좋아한다고, 이 미친놈아. 까다로운데 이거 그냥 아주 뜨레주도가 좋아? 어, 귀여워, 이 구대기 가는 막 그냥 아주. 너 헤어스타일이 그거 알지? 이번에 당선인하고 되게 비슷해. 그 머리 하면 대통령 되는 거야. 출발. 어, 맨 끝에 똑바로 앉아. 똑바로 장난치지 말고. 야, 거기 아무것도 없어. 죽어, 너 그러다. 빨리 양손 다 뒤에 잡아. 아, 이것들이 잘 타다가도 꼭 이 유튜브만 촬영하면 그냥. 처음 시작은 형이 좋아하는 우리 당선인 헤어스타일. 그 옆에 오른쪽에 반바지 친구야? 네 명이 친구야? 야, 진짜. 아니, 두 명이 저 두 명의 급식을 뺏어 먹은 거야? 누가 봐도 그렇잖아, 지금. 어디 봅시다. 우리 해사고등학교. 아, 얘네, 아니, 야, 교복을 좀 깜장색이고 좋은데. 아니, 누가 봐도 저게 보람상조 교복이지, 저게. 저기, 엄마하고 딸 자리 좀 바꾸세요. 그 딸 끝에 위험해요. 저렇게 앉아있으면 그 출입문으로 꼬라박아요, 얘. 아이고, 딸아. 진짜 엄마 너무했다, 그치? 엄마는 머리도 저렇게 이쁘게 하고 옷도 저렇게 이쁘게 입고 저 신발도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크록스 신고, 그치? 애 머리는 향단이 머리다. 엄마 미워, 삐뚤어져 버려, 그냥, 알았지? 몇 학년이야? 14살? 중학교 1학년이야? 진짜 어머니 잘해줘요, 이제 민감할 나이에요. 그 옷을 다 물려줘요, 애한테, 알았죠? 지금 손 흔들기를 일로 와요. 이 언니가 내가 살살 튀기니까 지금 손을 흔들어. 내가 지금 옆에 딸내미 때문에 지금 겁봐요. 어머니 딸내미 집 나가잖아요. 나 엄마, 엄마 내맘 몰라. 아이고 딸아, 어디가? 엄마가 잘못했다고. 아이고 어머니.
야, 딸 엄마 데리고 가. 엄마 데리고 가, 이놈아. 엄마 빨리 데리고. 아유, 정치마가, 치마가 너무 많이, 옆에 너무 많이 뜯어진 거 아니에요? 그 옆에 남자친구예요? 아니, 도대체 자기 여자친구 치마 입혀서 이걸 왜 태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그냥, 진짜. 아주 그냥 남자친구인데 나 몰라 그냥 막 튀길 거야, 그냥. 그냥. 우리 프랑스, you okay? 아, 잘 타네. 학생, 대학생? 어? 대학생. 한국에서 대학 다녀요? 아, 유학생이구나. 왜 너무 이뻐가지고 가까이서 찍고 싶어, 유진아? 프랑스? 어, 가까이서 좀 찍어줘. 손 한번 흔들어줘요, 프랑스. 그래, 그래. 아, 그거 하지 마, 기호 2번! 프랑스 사는 것을 남의 나라의 정치에 관심이 가져, 그래. 자, 빠르게 두 바퀴 더 갑니다. 남은 바퀴는 두 바퀴! 두 바퀴는 우리 프랑스. 어우, 야. 어우, 프랑스. 이번 시작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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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지 아가씨도 힘 그렇게 세네, 진짜 아주 그냥. 이리와, 프랑스. 당신들 때문에 지금 옆에 봐봐요. 저 한국 사람들은 지금 옆에서 전쟁 영화 찍고 있어, 지금. 이렇게 자꾸 한국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자꾸 외국 사람들이. 아니, 등치 보고 지금 프랑스랑 막, 야, 이거 팔을 또. 요, 회색 롱치만 몇 살이에요? 마흔, 424살? 244살? 24살? 너 손바닥 봐봐, 지금 어떻게 된다. 아, 귀여워, 그냥, 이리 와.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귀여워. 야, 그 옆에 친구한테 좀 얘기해봐. 저거 반바지 아니지? 저거 반스지? 야, 그렇게 입고 왜 월미도로 와? 캐리비안 베이를 가야지. 남들이 보면 월미도에 워터파크 생긴 줄 알겠네, 그냥. 여기 내 총각들은 어디서 왔어요? 어디? 어디래, 유진아? 인천? 아, 인천 총각들이야? 나중에 좀 사람 없을 때 한번 와, 알았지? 또 유튜브 안 찍을 때 형이. 아, 저 프랑스 아가씨들 지금 해주려고 그랬는데 힘 드럽게 세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26이 뜨레쥬르 좋아하지, 그냥. 그치? 자, 고생들했어요. 이제 저기 하나 합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전부 다 한 번씩. 자, 타느냐고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들 했고요. 내리실 때 타신 쪽,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 뒤에 놓으면 안 돼. 큰일 나, 너 그러다 크게 다쳐. 어머니 이제 애기 태우지 마세요. 아셨죠? 위험해요, 이게. 이것도 진짜.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주 대한민국, 야야야, 회사. 여자를 갖다, 야. 쟤 왜 저래, 쟤 아빠가 임재범이야. 왜 이렇게 저기서 라켄을 베이비를. 이렇게 헤드뱅이 난, 아, 나 이 남자 쟤 뭐, 절세야, 살려줘. 나 이 신발집 빌려줘. 아, 나 이쪽이 우범지대였네, 이거. 아니, 이 아저씨들 왜 저래? 아빠가 그 암벽 등산간가? 왜 거길 못 올라가가지고. 야, 이거 자세가 닌자야? 아유, 우리 딸 때문에 안 되겠네. 우리 애기 태우지 마요, 이제. 자, 고생들 했습니다. 수고들 했고요. 내리실 때 문 열리면 타셨던 반대쪽입니다.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 아, 그럼 또 바로 출발을 할까요?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럼 바로 만나러 갑니다. 뒤에 꼬북들 잡으세요. 자, 그럼 또 새로 올라오셨으니까 또 바로 만나러 갈까요? 자, 그럼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이쪽 견이 괜찮으세요? 아,
아유 뭐 오늘 왜 옷을 왜 이렇게 귀엽게 입으셨대요. 아유 선생님 안 그래도 몸도 되게 귀여우신데 이렇게 귀엽게 입고 오셨어요.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조각들이나 우리 여기도 좀 살짝 넣어주고 혹시 여기도 커플인가요? 여기도 커플이에요. 커플? 커플? 데이트들 잘하세요. 뭐 알아서 좀 잘 좀 챙겨주세요. 뭐 커플이면 알아서 잘 챙겨야지. 자 우리 이쪽도 넘어갈게요. 아 진짜 심각하게 또 여기 남자 넷이 와서 이러고 있네. 미치겠는데 좀 아가씨들이랑 같이 와서 좀 타고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왜 하필 남자 넷이 이러고 있을까요? 속상하게. 그 옆에 우리 검정색 거기 우리 여학생들이 있니 너희는? 학생들이야 거기? 우리 가죽 자켓이랑 우리 바디가 학생이야? 학생? 어 니네네 그 오빠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안되겠다. 수고해. 자 우리 이쪽에 우리 여학생들 한번 왔어. 우리 시커먼 여학생 아직 집에 안 갔구나. 꼬꼬풍 잡아. 아저씨 여기 빨리빨리 좀 만나야 되니까 뒤에들 꼬꼬풍 잡아. 여기 끈지게 똑같으네. 여기도 만나줘야지. 여기. 아우 어서 이런 귀여운 건 어서 사입었을까. 너 되게 귀엽다 야. 야 어디 옷을 색연필로 칠해놓은 것 같아. 아니 어떻게 저런 옷을 어디 팔아? 뭐 문방구에 팔아? 그런 옷을? 그 문방구에서 산 거야? 아우 진짜 중학교 1학년이니? 그래서 아직 저런 옷 입고 다니는구나. 저기 우리 초록색 언니 죄송한데 좀 천천히 떨어져 주시면 안 될까요? 깜짝깜짝 놀래요. 저기 그게 막 날라댕기면 제가 많이 놀래요. 많이 놀래요. 자 고기를 잡으세요. 자 우리 이제 두 바퀴 넘어갑니다. 자 뒤를 꼭 잡으시고요. 자 우리 이제 나온 바퀴는 두 바퀴고요. 우리 두 바퀴는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자 아무쪼록 태승을 하고 고생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날려드리면서 이제 정리할게요. 수고들 많이들 하셨고요. 아무쪼록 남은 시간도 좋은 시간들 함께들 하세요. 자, 빨리빨리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그리고 어디 보자 우리 여기 두 분도 만나드려야 되니까. 아 여기도 총각들이 쓰잘데기 없이 많네. 이쁜 아가씨들 많을 때 좀 타야 어떻게 소개팅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양옆에 커플들밖에 없는데 아 큰일났네 큰일났어요. 자 여기 우리 여학생들도 야 너 눈도 아픈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쉬지고 야 그러고 여기 와서 이걸 타고 있냐 야 아프면 그냥 집에서 좀 쉬지 그냥 어? 야 우리 마지막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만나고 우리 그 문방구에서 울산 여학생 수고했지? 야 니네 되게 착하게 생겼다. 공부 열심히 해 알았지? 그래야 훌륭한 사람 되지. 우리 초록색 언니 또 저러다 또 날아가게 생겼네. 저러다 또 날아가게 생겼어.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는 여기까지 이렇게 운행해드릴게요. 자 타시는 하고 고생들 하셨고 자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